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은 인근 전남과 함께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지만 완주군에는 오히려 한 해 320가구의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버스비 2,400원을 누락시켜 직장을 잃은 버스기사가 오랜 법정 다툼을 벌여왔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결국 해고됐습니다. 어제 도내 내린 비는 평균 50mm에 이르지만 지역에 따라 강우량 차이가 커 일부 지역은 여전히 해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 많고 더운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북은 인근 전라남도와 함께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완주군은 오히려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9살 진남현 씨는 2년 전 서울서 열린 귀농 귀촌 박람회를 찾았다가 지난해 완주에 정착했습니다. 당시 수중에 있는 돈은 100만 원뿐이었지만 완주군의 청년 수당 50만 원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농사일을 배우고 군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며 지금은 돈을 저리로 융자받아 6천여 제곱미터의 땅에서 13가지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저한의 비용을 얻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알바를 하는데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그 시간 동안에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는 거니까 그런 시간을 벌어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어요. 30대 중반인 서울 토박이 김윤정 씨 역시 농촌진흥청 계약직 연구원으로 내려왔다가 완주 이서에 정착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지역에 남기로 결심했지만 낯선 환경을 걱정하던 차에 화요만찬, 청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청년 공동체를 알게 됐습니다. 지역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알 수 있었고 또 만남이 잦아서 정보 소통 교류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살인적인 주거비로 독립은 엄두가 안 났던 웹툰 작가 장지연 씨는 청년 쉐어하우스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전세나 보증금 없이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곳이 있어 과감히 완주에 정착했습니다. 덕분에 독립된 작업실 겸 주거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 사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이제 부모님이랑 다투고 나서 주변에 월세를 시세를 알아보라고 그러면은 마음이 쏙 사라진다고 그 정도로 이제 독립에 대해서 부담이 크죠. 한 해 전 청년 정책팀을 신설한 완주는 단순히 일자리만 늘리는 게 아니라 주거와 문화를 충족시키고 정책 참여와 교류를 넓혀가며 청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지만 지난해 유입된 청년들만 벌써 320세대에 이릅니다. 완주에서 놀고 먹고 살자라는 주제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등 통합적인 로컬푸드로 유명한 완주군이 이번에는 청년 정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어 고령화로 신음하는 자치단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가 정책으로부터 농업이 소외당하면서 우리 농촌은 활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반면 농업 강국 프랑스는 우리와 달리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농촌을 찾고 있는데요. 비결은 뭔지 박찬희 기자가 프랑스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대금을 내며 달리는 농기계들이 자동차 레이싱을 방불케 합니다. 매년 가을 프랑스 방대 지역에서 열리는 젊은 농업인 축제의 백미 농기계 경주입니다. 젊은 농부들이 재미삼아 시작한 놀이로 33년간 지속되며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La fête aujourd'hui nous porte surtout une image aujourd'hui. On rassemble quand même beaucoup de monde sur un week-end. Donc c'est l'image agriculture vendéenne qui est mise en avant sur un week-end. 해마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농업 박람회. 여기서 만난 프랑스인들은 농업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C'est un très beau métier. C'est un métier qui fait vivre beaucoup de personnes parce qu'un agriculteur en France fait vivre 20 autres personnes par un métier différent, en amont ou en aval. Alors qu'à l'origine, c'est un mot qui est vachement beau. Ça veut dire paysan, ça veut dire artisan de la terre. Et dans le temps, les paysans, c'était les mecs qui étaient un peu des bobos arriérés.
프랑스는 대통령이 농민이 없는 국가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농업을 우대하며 우리의 편견과 달리 높은 가치를 가진 산업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France considère que l'agriculture n'est pas du tout une fonction économique productive comme pourrait être le secteur industriel. Pour la France, l'agriculture, c'est un secteur d'activité plurifonctionnelle. C'est-à-dire qu'à la fois, on va produire de l'alimentation. 당연히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해마다 6천 명의 젊은이들이 농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100가지 직업이 필요한데 그중에 농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직업이라면 그 직업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장치를 국가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농촌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프랑스의 농업을 젊고 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MBC 뉴스 허찬익입니다. 임실에 거주하는 70대 할머니가 야생 진드기에 물려 숨진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는 지난 16일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79살 A 할머니에게서 야생 진드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SFTS는 치사율이 30%까지 이르는 질병으로 올 들어 도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버스비 2,400원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은 버스 운전기사가 결국 해고됐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인데 법 해석을 놓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요금 2,400원을 누락한 버스기사 이진 씨. 17년 경력에 처음 있는 실수였다고 항변했지만 사측의 결정은 해고였습니다. 단체 협약에 해고를 명시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생계를 위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 씨의 처지가 알려지면서 지역 변호사 단체까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긴 법정 다툼에도 이 씨는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사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크지 않다면 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가 해고된 뒤 회사를 비방해 고용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항소심에 하자가 없다며 해고를 확정했습니다. 다소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개정을 하거나 최대한 축소하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의 법정 다툼은 끝났지만 역시 버스비 3,100원을 누락해 해고된 또 다른 버스기사는 승소 후 복직한 사례도 있어 일관성 없는 법의 잣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당하게 해고된 장애 근로자 사례입니다. 기업이 뇌출혈로 장애가 생긴 근로자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힘든 일을 시키는 등 부당 해고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최윤우 씨는 올해 초 뜻밖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 전 발병한 뇌출혈로 몸 안쪽에 장애가 생기면서 작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게 해고 사유였습니다. 애기들 등록금도 그러고 생활비도 그러고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빚에 얻어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최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사측이 건강을 고려해 업무를 준다며 오히려 무리한 일을 시켰다고까지 주장합니다. 한 100kg 넘는 중량물을 들어봐라. 사다리를 올라가봐라. 몸도 안 좋은 장애인인데 장애인한테 그런 거 시키니까. 현대차는 지난해 재활을 위해 휴직 중이던 최 씨를 해고한다고 통보해 노동부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현대차가 의도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맡겨 해고 명분을 쌓은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장애인도 새로운 공정을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도 장애가 있는 최은호 조합원에게 전혀 배려가 없는. 현대차는 최 씨가 당국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 데다 사규에 따라 통상해고 절차가 이뤄졌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로 근무할 곳을 찾아서 품질 관리부나 생산 관리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원활한 근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 의해서. 전주고용지청은 조만간 최 씨와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 구매하는 상담회가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32개 공공기관이 50여 중소기업과 제품 구매를 상담하는 공공구매 상담회를 열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구매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아 상담이 무산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한 달 전 1차 상담 계약 건수도 3건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구매 권한이 없는 직원이 대리 출석하는 일도 있어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비가 내리면서 가뭄에 신음하던 농가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 내린 비의 양의 차이가 커 일부 지역은 여전히 해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물기를 머금은 들깨밭에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모처럼 일손이 바빠진 농민의 얼굴에도 생기가 돕니다. 비 많이 온 게 좋지. 바싹 말라가다가 막 이렇게 들깨도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커지잖아. 이런 생긴 게 얼마나 좋아요. 수확이 어려울 뻔했던 고추밭에도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은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농약도 필요 없고 비료도 필요도 없고 영양제도 필요 없고 하여튼 자연적인 비가 옴으로써 모든 생물이. 어제 내린 비는 지난 56, 김제 51.5, 장수 47mm 등으로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5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비로 논과 밭 75헥타르가 갈증을 해소했지만 가뭄 피해 면적은 여전히 200헥타르를 넘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하천이 말라붙어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한 곳도 있습니다. 구안의 한 저수지는 저수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저수지 바닥은 갈라지고 물이 있던 자리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염해를 입은 논에서는 갓 심은 모가 속절없이 죽어갑니다. 정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 얘기는 진짜 마음 다 죽어가는 이 심정, 자식을 키우다 죽이는 그런 심정이라고. 북상하는 장마전선이 오는 주말부터 도내에도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가뭄 해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지도부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국민들 앞에 명확한 진실을 밝히고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도내 의원들을 만나 군산 조선소 문제에 관한 정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26일 정동현, 김관영 등 도내 국민의당 의원들과 가진 면담에서 현대중공업은 수주 여건이 개선되면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목재문화체험장이 임실에 문을 열었습니다. 또 남원시가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목재문화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했습니다. 관촌 사선대의 한옥으로 지어진 체험장은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목재문화전시관과 목재놀이방, 목재 실습장 등의 시설을 갖춰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기대됩니다. 임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을 포함한 목재를 이해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완주군이 기록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북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관내 책 박물관 등의 기반 시설을 활용해 기록 자료 연구와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는 물론 한국연구재단 공모사업에도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85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교육 교재 등을 후원하고 남원시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업 씨는 상평동 체련공원 장애인 테니스장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7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가림 시설 설치 등 노후 시설 정비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이용자들에게 본격 개방합니다. 무주 군민들의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참가국 응원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관내 기관 단체 중심으로 175개 참가국들과 자매결의를 맺고 응원전에 나서 대회품 조성은 물론 특산품 전달 등으로 지역 홍보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관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액절도 용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석 달 만에 결국 중단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3월 전주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외국으로 달아난 47살 정모 씨 등 두 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4월 일본에 거쳐 중남미로 도주한 것 같다며 인터폴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생활비를 요구하며 둔기로 가족을 위협한 39살 A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친형이 운영하는 익산의 한 농장에서 생활비를 요구하며 둔기로 가전제품을 부숴 1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히고 가족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 추경 예산에서 의원 재량 사업비 삭감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예산 관계자는 재량 사업비 삭감과 관련해 의회 공식적인 연락이 없었고 현재도 의원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선 이번 추경의 삭감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연말에는 재량 사업비 폐지를 그리고 올 4월에는 이미 세워진 사업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애환이 담긴 전남 도립국악단의 시대창극 흐엉의 희망일기가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료 공연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창작국악공연 전주팔경을 선보입니다. 아트서커스의 진수를 보여줄 동춘서커스 공연이 오늘 순창향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국악과 아프리카 문화체험이 결합된 공연이 오늘 진안 문화의 집에서 마련됩니다. 김제시립합창단이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힐링음악회를 갖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추진설명회를 갖습니다. 익산시민대학 강좌가 오늘 솜니문화예술회관에서 정호승 시인의 강연으로 마련됩니다. 푸름이 아빠로 알려진 최희수 작가가 오늘 정읍시청에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오늘부터 4일간 전주 비전대학과 도립장애인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완산노인복지관은 수공예품 활동과 양성을 위한 시니어 공방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 많고 더운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남원 30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